통신장비 테스트 중 들리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당신이 본부에서 파견한 조사 다이버 맞죠? 저는 내비게이션 AI 세라예요. 최선을 다해 당신의 다이빙을 지원해 드릴게요. 해양 조사 프로젝트에 협조해 주셔서 고마워요. 본부에서 신뢰하는 존재라고 들었어요.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싶은데 살짝 이동해 보실래요? 위치가 확인됐어요.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헤엄칠 수 있겠네요. 이제 다이빙 마스크의 작동을 확인할게요. 해양 조사에서는 생물을 조사하는 게 중요해요. 조사하고 싶은 생물을 주목하면 렌즈에서 데이터가 보일 거예요. 자, 저기 있는 물고기를 주목해 보세요. 주목 성공이에요. L을 길게 누르면 한 번에 많은 생물을 주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물을 주목하면 그 생물의 데이터가 본부로 전송돼요. 생물의 데이터를 본부에 많이 보낼수록 조사 다이버로서 평가도 좋아져요. 그러니 많은 생물을 주목해주세요. 주목하니 험프헤드레스를 감싸던 빛이 사라졌죠. 이 생물을 감싼 빛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곳은 활발한 지형 변동으로 인해 잠수할 때마다 모습이 변한다고 하는 신비로운 바다, 베일드해예요. 자, 이제 자유롭게 탐색해봐요. 아니면 연습을 통해 더 많은 걸 배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챕터 1-2에서 만나요.